제주의 역사가 바뀝니다. 4.3 항쟁.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게 헌납할 기세인 새 정권 탄생을 앞두고 있으니 더 서럽게 돌아보는 역사입니다. 제주가 겪은 변환기의 역사는 모질고 도 모집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일제는 일본 땅이 미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노이자 제주도를 본토 방어기지로 이용하려는 결 7.5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제58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당시 제주도민이 28만 명인데 만주 관동군 예하부대 일본군 7만 명을 배치하여 섬 전체를 군사 요새로 만들어 제주 사람들은 강제 노역과 공출로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았으니 기쁨이 남달랐을 터입니다. 그러자나도 심지가 곧았던 섬지방 성품이라 자주 독립을 향한 벅찬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민주적 행정과 주체적 치안, 교육 등 민족 정기를 드높이 세우는 일들이 맹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을 점령한 미군이 일제보다 더 악랄한 일을 저지릅니다. 미군정은 일제 부역 세력을 그대로 등용하여 공분을 샀고 거기에 더해 강압 정책을 펼치며 주둔군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더불어 남한만의 꼭두각시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온갖 언론 플레이와 정치 공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립만세를 외치는 1947년 3.1절 집회에서 경찰의 말발굽에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본 순사를 연상케 하는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버리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 운집한 주민들이 지서로 돌멩이를 던지며 성토하자 재발절인 경찰이 발포를 해버리는 과민 반응을 보여 구경하던 농민과 어린이, 아이 업은 젊은 아낙 등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쏴 죄 없는 국민을 죽인 엄청난 사건으로 도민 전체가 민관합동,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파업 요구 사항은 독립국가의 민주시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육지로부터 경찰병력, 서북청년단 등 극우 세력들을 대거 모아들여 토벌조직을 꾸린 후 공포의 소탕작전을 펼치며 미국은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로 단정하며 냉전의 이념 공세를 통해 자주독립운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유치장은 차고 넘쳐 수감자들이 앉지도 못하고 몸을 밀착한 채 서 있어야 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미군은 남한 단독선거 반대 투쟁에 특별히 제주를 더 단속합니다. 그때에도 친미 언론은 미소공동의회 결정 내용을 반대로 왜곡 보도해서 반타 결론을 조성. 남한 단독 정부 구성이라는 대세를 굳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48년 4월 3일 한라산 줄기 졸음 곳곳마다 봉화를 올리며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무장봉기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이라는 구호를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와 자주 독립의 평화 정착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군정 세력의 무참한 학살 진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수없이 양산합니다. 비극적 학살은 해안선에서 5km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하면서 예고되었고 곧 본격화했습니다. 한라산을 거점으로 한 유격대를 소탕한다며 산간마을 95%를 불태워 없앴고 산으로 급히 도망했던 주민들은 한라산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백기 들고 하산한 사람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초법적 즉결 재판을 받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유격대와 연결되었다 의심이 가면 마을 주민 전체를 몰살하는 만행을 곳곳에서 저지르는 데까지 이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예비검속 명분으로 마구잡이식 처형을 일삼아 집단 안매장과 바다로 던져넣는 수장으로 시신수습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방침이라며 수감자 전원을 사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참히 쓰러져간 희생자가 3만, 그것도 어린이와 여성 등 노약자가 33%에 이른 참혹한 살상이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들의 소행이라며 거짓으로 역사를 덮었고 그 흑역사는 군사독재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 받아들여졌던 세월입니다.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밝히지 못한 한의 역사는 상당수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과거 회귀 저의를 분명히 읽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광주를 찾는 것도 제주를 찾는 것도 강한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적 술책일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저들의 비뚤어짐은 4.3 왜곡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일제에 아부했던 전력을 미국 충성으로 바꾸었던 반민족적 비인간적 행동을 그대로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핑계로 패권의 전략기지로 헌납하려 합니다. 중국을 대적하는 쿼드에 넣어달라 사정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 하며 선제타격을 무분별하게 남발합니다. 심지어 일본군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자는 데까지 이릅니다. 국력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북을 동포의 아닌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철부지 반공소년의 모습입니다. 평화통일 대신 격한 대립을 부추기다니 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병정놀이하듯 하는 수준입니다. 안치환의 노래가 가슴을 맴돕니다.